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Dr. K입니다. 자, 7월 26일 목요일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40%. 자, 전일 삼성전자 제가 사작을 했습니다. 카카오 계속 홀딩 중이었고요.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챙겨보기라고요. 일단 코스닥도 플러스 0.67% 상승. 양호한 모습입니다. 야, 근데 이게 모양이 맞나?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7월 26일 맞네, 일단. 이거는. 이것도 맞네요. 자, 맞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기관이 최근에 지수 방어해주고 있다 했습니다. 외국인이 나중에라도 빨리 돌았으면 더 좋겠다. 코스닥 오늘 또 붙잡고 있네요. 코스닥은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콜 3억, 풋 12억. 개인이 풋으로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 안 빠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콜 옵션 개인이 사면 주식 안 가고요. 풋옵션 개인이 사면 주가 안 빠진다. 팁 10입니다.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큰 전광판 보면요. 야, 삼성전자 어저께 상 금액 정도입니다. 46,000원에 46,050원, 46,100원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본인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사인 드렸습니다. 사인. 자, IT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강하고 조선 강하고 건설, 야, GS 어제 던졌습니다. 분명히. 야, GS 잘 피해놨어, 일단. 그리고 철강, 비교적 강세. 화학, 화학 비교적 강세. 그리고 자동차, 약세. 자, 증권 강세. 자, 유통 강세. 됐습니다. 오늘 비교적 강세입니다. 자, 삼성전자. 아, 오늘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삼성전자를 지수를 턴 시키는데 안 데리고 가면 힘들어요.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자, 사세요.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세요. 지금 입질 매수 5% 정도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도 더 살 겁니다. Understand? 올라가다가 약간 눌림목 좀 또 사. 올라타고 있어요. 타이밍 넣으면 적당히 사세요. 전 책임 없어요. 빠졌다고 울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전 책임 못 집니다. 저희 채팅방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고 되시겠다 싶으면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오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하셔야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시청료입니다. 1시간 동안 떠드는 데 대한 시청료입니다. 딴 거 없어요. 도움되면 밑에 댓글이나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뭐 보고 들어갔다고요? 기관 보고 들어갔어요. 저는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관이 여기 빠지는데 자꾸 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턴시키는데 이거 죽이고 간다고요? 되게 어려울걸요? 삼성전자 죽이고 시장 턴시킨다고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 논리예요. 삼성전기 또 간다. 와, 솔직히 이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치고받고 좀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왜? 밑에서 끝내주기가 올리거든. 더 갑니다, 더 가, 사실. 어저께 제가 되게 빈정상했어요, 솔직히. 니 사라 해가지고 셀트는 빠졌네. 뭐, 댓글 들어오고 하길래 빈정 많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별로 더 이상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셀트는 삼행지 올라가네? 어쩔 수 없어요.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억울하면 다음에 손절 절대 못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려. 피터님, 낚시 간다, 안 그러셨어요? 아, 어저께 미국 괜찮았거든요. 자, 잠깐, 해외 증시 잠깐 체크해보죠. 어저께, 외국인이 우리나라 야간장에서 땡겼어요. 그거 보고 눈치 깠죠, 저는. 바로. 자, 다우존스 0.68% 상승. 그리고 나스닥 1.17%. 전일 음봉을 감아버리는 장대 양봉. 굿입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자, 유럽은 뭐 그만 해요. 마이너스 0.7.
87. 자, 보십시오. 중국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터나는데 우리만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돌아선다고요. 다만 애들 좀 제껴놓고 따라오는 애들 좀 제껴놓고 가야 되겠다. 그게 형님들 생각인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갑니다. 제가 뭐 어저께 코스피 다 던지자 했어요. 코스피,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들고 가자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 어저께 따라 붙은 사람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환율 안정세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 안정된 건 아니지만 밑으로 더 깨져서 1,100원대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그래도 진정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외국인 자금 크게 많이 안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매력이 있는 투자처 맞을 겁니다. 남북 경협 내지는 북미 관계에 종전 선언이라도 나는 그런 날에는 우리나라 진짜 엄청난 모멘텀이 있어요. 그 모멘텀이 있으면 3천 갈수 있어요. 제가 2018년도 3천 간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거는 2017년 정도에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1년 이후에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분석이고요. 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올라타는 모습이에요. 이중 바닥 형식 보이십니까? 그러면 추세선 짧게는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트렌드로 갈수 있어요. 이런 트렌드로. 이해되십니까? 그 앞에 저항대 많이 있는데 그거만 잘 뛰어넘으면 문제 없다. 야, 위에서 또 때려버리네. 선물을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 상방. 어저께 미국 올랐거든. 그죠? 그럼 올라갈 수 있다. 바닥권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잠깐 죽였다 갈게. 잠깐. 손안 들면 더 죽여요. 손안 들면. 얘들, 손안 들면. 손 들었냐? 알았어. 어디 따라와? 적당히 들어 올립니다. 풋. 야, 이게 풋이 또, 개인이 14 풋사가 있기 때문에 대박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흔들흔들흔들 할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초반. 셀트리온 매수 시점 오면. 한 시간 후에 비트님 가시고 갈치 많이 잡으면 냉동해가지고 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칼치 환장합니다. 설마 보내주실까? 아, 지에서 건설 빠져놨어요 어저께. 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야,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아니 그냥 빼는 것도 아니고 뭐 5% 6% 막 빼요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박살나요 여러분들. 카카오 많이 빠졌어요? 안 빠져요. 11만 7천원 안 빠지고. 셀트리온은 매수 타이밍 제가 내상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지금 당분간 안 잡을 거예요. 이거 잡을 필요 없어요. 당분간 별로 관심거는 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만 준 아니 또 굳이 상처만 준건 아니지 또 앞에서도 많이 먹었지. 일단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일단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삼성전기가 진짜 아깝다. 제대로 잡았는데 아 진짜 제대로 잡았는데 삼성전기. 근데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삼성전기는. 야, 이거 겁나서 못 따라가요, 제 입장에서. 이날 같으면 몰라도. 뭐안 믿어도 되는데, 이거를 믿었거든, 사실. 이리 될걸. 아, 어저께 적당히만 팔아라 해야 되는데, 다 팔았을 것 같은데, 어저께. 어저께 제가 빈정상에 다 팔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그러면, 진짜, 단타 매매 자신 있다 하면, 15만 7천 정도 오면 몰라, 함 접근해가. 딱 올라간 거 먹고 만약 깨지고 이러면 적당히 빠지는 걸 자신 있으면 몰라도 나머지는 제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잘못하면 물려요 위에서. 와 진짜 너무한다 그런데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 갔노 이거 LG생활건강 여기 있네. 와 이래 올려놓고 이래 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이를 올려놓고 이를 빼는 게 어딨냐고요. 진짜 뭐 잡주도 아니고. 야 진짜 너무해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런 거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쳐다보고 있으면 돈다 잃어요. 아니면 버는 거다 토해내. 다 토해냈잖아 지금. 이거 만약에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큰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날 이야기했으니까 다 토해냈어요 어저께. 그러면 안 돼요. GS건설 다 토해냈어. 만약에 안 던졌으면 던졌고 아침에라도 던졌으면 손실 별로 없어요. 그냥 전일 던진 거하고 비슷해.
이해 되십니까? 개 발악 벽 떨어지고 밑으로 은봉 벽 떨어진다. 던져야 돼, 던져. 그래야 먹은 거잘 챙깁니다. 셀트리온은 뭐 어디 예외입니까? 셀트리온도 예외 아니에요. 깨지면 손절해야 돼, 손절. 그래, 이만큼 안 두들 맞지. 몇 프로 두들 맞았어요, 저께? 오늘 잠깐 올라온다고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하락 추세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중에 들어가. 언제? 이렇게 돌려내면, 이렇게 돌려내가지고 우상향 돌려내면 닥터케이가 맨날 목 터지도록 이야기하는 주식은 우상향에서 해야 됩니다. 언제?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시점, 여기 매수 사. 그리고 적당히 깨질 때 챙겨 먹고 다시 올라타면 또 사, 또 사. 그리고 언제 확실하게 정리했나 하면요. 이날. 오늘처럼 갭 상승했는데 위에 붕 떴다가 밀린다. 뭐? 매도, 매도. 그리고 여기서 매도 끝. 절반 매도, 절반 매도 끝.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좀 빨리 들어갔죠. 그죠? 좀 빨리 들어간 거 맞아. 인정합니다. 이날 좀 빨리 들어갔어. 그러고 깨졌어. 여기서 빨리 던지는 분, 기업님 같은 경우는 빨리 던졌고 28만 깨질 때 던졌습니다 했고, 우리 대표 선수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놓쳤어, 이 타이밍을. 그게 꼬였지. 그죠?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뭐 100번 던지죠. 화장실에서 요새 매매하고 있는데 잠깐. 그래서 사실 복수하자는 마음에 이런 타이밍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고 한게 조금 빨랐어요. 순환매 기대를 했는데 시장은 순환매를 주지 않고 바이오 박살로 시장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그다음 안 쳐다볼 겁니다. 쳐다볼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세요. 아직 멀었어요. 잠깐 올라간다고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들어간 사람 있을 건데, 안 돼요. 오늘 들어간 사람 안 돼. 안 돼. 왜안 돼? 오늘도 코스닥 누가 사고 있다고요? 야, 또 사고 있네. 잠깐 숨 골아주고 밑으로 때리 패면 어떡할 건데요? 봐요. 지금 뭐, 아침에 뉴스들 보니까, 예전에 잠깐 들었던 이야기지만 회계 기준 뭐 바뀌고 하면 임상비 같은 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돼버리고 하면 말아먹는 회사 천지를 넣을 겁니다. 실적이 안 좋은 쪽으로. 그거는 지우가 안 바쁘면 딱 날려주면 좋은데 바쁜 모양이다.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바쁘신 분들은 그 관련해서 남겨주시면 고맙죠. 다른 분들도 알면 좋으니까. 아니면 뉴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바이오즈들 회계 처리 기준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 좋은데. 선물 느리는 것 같네. 뭐 올라갔습니까? 개인이 선물 사면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오죠. 이거 맞췄어 일단 여러분들. 15분 맞춘 것까지 뭐 하냐? 15분 맞추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야기한 게 대부분 맞아서, 아이고, 뭐 아무나 다 그래 맞추지 싶죠? 아닙니다. 제 자랑도 아니고, 이거 잘 맞추죠? 돈 버는 거예요. 여기서 선물 매도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먹었어요, 지금 벌써.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걸 십몇 년 했다고요. 그래서 깡통 찼지만, 왜? 시장이 호랑호랑 안 하거든요. 저를 죽이려 든단 말이죠. 잘하다가 한 번씩 깨집니다. 그래요. 다, 올인 다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피눈물 흘렸습니다. 땅바닥이 뒹굴었어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 하나만 딱 해줄게요. 많이는 지속을 하는데 한동안 술 먹고 땅바닥에 누워버리는 게제 취미 비슷했어요. 막 꼬장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한번 누워보고 싶었어요. 땅바닥에 누우면 어떤 기분인가. 아스팔트에. 안 위험한 자리, 안 위험한 자리. 그냥 남들 잘안 보는 자리 있죠. 남들 보는 데가 미친놈이지 그거는. 땅바닥하고 몸하고 딱 붙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지하실 빼고 낮은 자리에 딱 제가 위치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겁 없이 달라들고 개념 없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채팅방 회원님들한테도 조그만 경고 어저께 댓글 한도 없대요. 딴 댓글이 아니라 공부 댓글 안 달아 요새. 공부합니까? 그냥 눈팅만 해요? 제 시그널 주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미력이지만 같이 공부하자는데 같이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제가 좀 선배 입장에서 봐서 조금 이거는 고치면 더 좋겠다 싶은 거 그거 살짝 지적해주는 트레이너지.
신호 주는 사람도 아니고 추천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댓글 달리면 저한테 뭔 도움이 돼요? 예? 공부하시라고. 공부 안 하대. 요새 전부 다 보니까 아무도 댓글 안 달았어. 거의 공부 안 한다는 거지. 깨지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시장 흔들리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저도 솔직히 어제 맥주 한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잖아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시장이 박살이 나든 시장이 개판이 나든 망하든 저는 10원도 연관이 없어. 예, 가슴 깊게 이해하십시오. 아침부터 쓴소리지만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안 돼. 절대 못 이겨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 빨간 거 대부분 빨간 거 아직까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조선이 강하네. 그죠? 아, 현대미포 저에게 아픔을 줬던 거거든요. 맨 처음 초창기 채팅방 회원들한테 제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아픔이 좀 있었어요. 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가슴 많이 아리했고 끊으라는데 안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됐습니다. 끝까지. 자, SK 머터리얼 이런 거 괜찮네. 가만 보니까. 그죠? 여기 있습니다. 어딨노? 우리 자두님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했던 거. 어디 있네. 여기 있네. 그래. 아직은 하지 말고. 아직은 하지 말고요. 왜? 코스닥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박살나요. 잘못하면 코스닥. 아니, 이거 시장 올라갈 것 같으면 기관의 외국인 왜안 사죠? 왜안 사죠? 진짜 이해 안 되네. 올라간다고요? 아니, 그래, 갈수 있죠. 왜안 사는데, 근데 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만 사고 얘들은 자꾸 던지고 있네. 며칠째? 한번 보세요. 며칠째 던지고 있는지. 여기부터 여기 하루하루 빼꼼한 거 빼고 건 10일째 던지고 있네. 11일이가 8일이가 어쨌든. 누가 다 샀다고요? 개인이 다 샀어. 하루 딱 빼고. 올라가면 누구 좋은 거예요? 개인이 좋죠? 그런 일 할까요? 저는 안할것 같은데. 반대편 누구라고요? 개인이 돈 벌면 누가 비교적, 이건 주식은 좀 다르긴 한데, 아마, 그래, 아량을 안 베풀어 줄걸요. 자, 선물. 외국인 던지고 있어요. 선물은 뭐 보면 알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흐름은 누가 만들어 간다? 외국인이 만들어 가요. 95% 이상. 외국인 선물 따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팍 빼니까, 외국인 빼니까 팍 빠지고, 살짝 들어오니까 살짝 들어올리고, 다시 빼니까 다시 빼니까 다시 빠지고, 잠깐 들어올리니까 올라가고, 다시 밀고 있네요. 이거 잘 보시라니까. 95% 이상입니다. 아, 외국인 또 밀어요. 이러면 장 가기 힘든데. 오늘은 콜은 안 덤비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근데 또살 덤빌라고 폼 잡고 있네. 또 살. 이거 10억, 20억 가면 안 가요. 그리고 풋옵션 한번 봅시다. 와, 풋옵션 개인이 노리고 있네. 이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개인이 풋옵션 사면 빠진다? 안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콜옵션, 풋옵션 왔다 갔다 해도 빠져요. 이해되십니까? 프리미엄 녹아요. 이해되십니까? 왔다 갔다만 해도 프리미엄 녹는다고. 자, 지금 볼게요. 지금 갭 상승했어. 그러니까 13% 올랐어. 그죠? 이건 10% 빠졌고.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별수 없어요. 13%까지는 안 되고, 뭐, 한 8% 되든지. 아니면 이거는 더 빠져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자, 비교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가격, 콜300 같은 거 접근한다고요, 보통. 그죠? 가격대도 그렇고, 콜 300. 잠깐만, 어디 갔나? 뭐야, 이거. 됐죠? 자, 얼마였다고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별로, 뭐 아침에 별거 할거 없는 것 같아. 2.05에서 어디까지 뺐다? 1.20까지 뺐어요. 80이면 40%지 않습니까? 그날 뿐이에요. 이날도 뺐어, 이날도. 2.40에서. 그죠? 다 빼버려요. 그럼 풋옵션은 뭐잘 갔을 것 같아요?
푸드옵션 볼까요? 푸드옵션은 밑에 두 칸 밑에 290 볼게요. 잠깐 위에 두 칸 봤죠? 290풋 아직까지 못 왔잖아. 그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선물옵션 푸드옵션 290 볼게요. 아이고야, 이것도 빠졌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7번 이해되냐고요. 콜옵션 푸드옵션 다 죽인다니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옵션이에요. 옵션 사는 애들은 누구? 개인. 우리 코모드는 돈 누가 뺏들어 간다고요? 기관 외국인. Understand? 달라들면 다 죽여요. 하이닉스 잠깐만요. 잠깐만요. 목 좀 축이고요. 아. 제 주변에서 그럽니다. 동생이 그래. 형님아, 뭐 묵고 할 때 마이크 좀 끄라. 내 스타일이거든. 그걸 안 끄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끄었다가 잘못하면 혼자서 막 끈 줄 모르고 연락이 이야기해요. 그러고 남자 보면 꺼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세요. 뭐 소리 들리더라도. 되게 지저분하기는 안 하잖아요. 아, 하이닉스. 오늘 외국계 매도 아직 기다립시다. 아직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래 대박 깨지는데 오늘 들어가면 안 돼. 패스. 외국계도 매도 아직까지 안정 안 됐어. 패스. 그리고 어제 노래하는 거 어제 제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요새는 아무 때나 가서 막 노래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다 허락 맡았는데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유튜버인데요 1200명 구독자가 있습니다. 노래 부른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노래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왜 하세요? 그래, 안에 있는 여자분들 한 4명 있었어 원래. 제가 유튜버인데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래 딱 하려는데 커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전자 별 문제 없어요. 카카오도 별 문제 없고 왜 지금 농담하고 있을까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 개 이야기했어요. 딴 건 제 관심 밖이에요. 현재 관심 가져봤자 되지도 않고 이거 관심 없어요. 저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관심 없다가 아니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잠깐 선다고요? 다시 한번 잠깐 선다고요? 뭘 서? 아직 안 섰어. 매수한다고요? 노! 이거? 노! 이거? 노! 이거? 노! 이거? 노! 이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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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노! 들어가지 마세요. 봐요. 코스닥 해라고요? 노! 코스닥 노! 노! 하지 마세요. 코스닥. 아직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떡해? 기다리세요. 올라가면 기다리세요. 2000개 중에 종목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져야 돼. 그 대신에 저는 깨올라가지고 이것밖에 안 볼 거예요. 딴 분 어저께 뭐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몰라요. 저 안 봐요. 난주 봐지면 넣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방송하는데도 시간 너무 많이 들고 이것만 볼래요. 50개 시총 상위 50개 이쪽 한 3, 40개 도합 100개 정도만 볼게요. 100개 모질합니까? 100개 중에 30, 40개 안에서 타이밍 놓은다니까요. 그리고 잡은 게 카카오 그런 거. 자 삼성전자 플러스 나기 직전 삼성전자 죽인다고요? 올라갈걸요? 저는 4만 7천원 이상에서 4만 9천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인들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거 사실하니까 여러분들 책임 안 해서 올라가네. 그죠? 빠졌어요? 100원이라도 올랐어요. 분명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대. 어제도 삼성전자 채팅 날려도 아무도 대답 없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저는 그냥 어차피 날리는 거니까 꼭 제가 날린 데가 다 사야 될 의무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더 사세요. 그리고 올라오면 적당히 사세요. 이거 중장기 들어가도 됩니다. 바닥 확인했으니까 44,000원 확인했으니까 더 괜찮아요. 적당히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몇 프로입니까? 대략 한 4,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8% 먹으면 되지. 몇 프로 먹어야 돼요 도대체. 안전하게 삼성전자 넣어놓고 너 뭐 갖고 있는데 이름도 안 들어본 거 말고 나 삼성전자 몇 개 갖고 있다.
에이, 삼성전자 그뭐 가나? 안 가도 괜찮다. 왜? 간다고 딴거 들어갔다 개박살 나는 것보다 낫지. 그냥 천천히 들어 갈란다. 배당 안 주겠어? 배당 받아가면서 은행 이자보다 세면 되지. 한 달만에 8% 먹었다. 야, 뭐 됐지 뭐. 1년에 8% 준데 많이 있어요? 거의 없을걸?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 현대차 이런 거 눌려주면 사면 돼요. 많이는 안 갈지 몰라도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분명 12만 5천 살수 있다 그랬어. 안 좋다고 던지라 그랬습니까? 중장기 여기부터 시작했거든요. 빠졌어. 또 샀어. 플러스에 플러스.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간다고요? 노. 위로 갈것 같은데. 플러스 중장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장기 여기 있어. 아이고 이게 안 보이노. 숨기려고 한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어요. 자리가 모자라고 그렇지. 있죠, 중장기. 있습니다. 농심을 중장기 이야기했어. 팔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농심 언제부터 이야기인 줄 알아요? 여기부터 이야기했어, 여기부터. 그래, 신나게 먹었네. 끝. 여기서 끝. 실컷 해먹고 끝. 말도 안 하잖아. 왜말안 해? 아, 왜말안 할까요? 박살 났는데 뭐 때문에 이야기해요? 여기 위에서 놀아야 이야기할 텐데. 말안 해요. 이런 거 이야기한 적 있던가요? 여러분들. 짧게 하는 거 치고 이렇게 된거 이야기 안 해. 이건 왜 이야기하는데? 중장기로 들고 갈 거니까. 중장기는 적당하니 사야 되거든. 적당하니. 적정 부위에, 월봉의 적정 부위에 사면 적당하니 사면 잘안 깨지거든. 밑으로 빠지면서 주 담아놓으면 적당히 올라가거든. 오늘 당장 사고 팔고 할거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5만원도 갈수 있어요, 이거. 안갈것 같아요? 전갈것 같은데. 이거 빨리 안 팝니다. 이거는 손절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중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 좀 쳐줘도 사고 또 쳐줘도 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단가 마차가 올라갈 거예요. 자금 많은 분들은 한 1억 갖고 있다. 한 1000만 원치 살 생각하세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그렇게 추천드릴게. 포트폴리오 꾸리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분명히 팔아라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 박살내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사실하고 삼성전자 문율공님 삼성 좀 매수했다 잘했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워낙 날라댕긴 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야가 아니에요. 저 분야도 아니고 누구 분야? 그 갖고 노는 애들 분야라고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한동님 그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항상 설명했던 거 있기 때문에 도움 될까 싶어서 제가 나눠놓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사고 있어요. 4,400원에. 그래 안 팔아요. 언제 파는 줄 알아요? 2,000 얼마에 팔았어? 2,000 얼마? 어느 때? 닥터K 같은 애는 사는 때 언제? 닥터K 이랬어. 야, 내가 같으면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샀다고? 먹었는데 왜안 팔았어? 더안 먹으면 안 판대요. 개박살 나가지고 절반 반토막 나게 팔았어요. 이해 되십니까? 저 여기 와서 그랬어. 여기 인근에서 닥터케이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팀의 지우가 뻐적뻐적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이야기할 때 지가 먼저 저 알기 전인가 그랬는데 그냥 방송만 살짝 들을 텐데 손절 조금 했대. 야 지우야 한번 해보지. 너 비중 있잖아. 100만 원만 해봐라. 100만 원. 30만 원 꼰다 생각하고. 그래야 배워진다. 정그릇이다면. 5% 먹고 나서 5%. 아시겠습니까? 남들은 50% 깨질 때 공부 안돼 있다니까. 여기 따라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사면 괜찮네요. 7번. 아니요. 진짜. 죽으러 들어갔네요. 8번 눌러보세요. 삼성전기 끝내주네. 야, 이걸 어저께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다 진짜. 옛날 같으면 셀트리 오늘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가면 안 돼요. 적어도 양봉 나고 난 다음에
돈 더 주고 사야 된다니까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잘 나와도 소용없어요. 요새 실적 좋게 나오고 때리패기가 뭐 유행인지 와 진짜 너무하다 싶어요. 진짜 이거 실적 발표 어저껜가 제가 봤어요. 우리 채팅방에서 올려줘가지고 이날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찾아보니까 LG생활건강 실적 좋다고 나와있는 기사 있네요. 그 다음날 바로 팼어요. 그게 어제 기사인지 뭐 언제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티처 규이야 들어왔으면 1번 눌러. 티처 규 바쁘나? 요새 잘 안 보이네. 더 근야 비엔남 어때? 제가 지금 요새 아침에 그러잖아요.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일부러 딴 건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있잖아. 돌아가신 분 있잖아. 그 이름 뭡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그 베트남 영화 그거 할 때 DJ잖아. DJ. 그 장면이 살짝 오버랩 되더라고요. 저는. 예. 닥터 K방 하노이 특파원. 지금 하노이 상황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아휴. 이제, 아, 근데 이거, 와, 이거 바닥 찍었나? 조선주. 현대중공업. 야, 현대미포. 다행입니다. 와. 끝까지 안 판 분 있거든. 제발 좀 올라가기 바랍니다. 아. 삼성중공업 안 좋아. 현대중공업 내지는 현대미포에서만 승부 보는데, 닥터케이는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했거든요. 현대미포가 더 좋다 생각하는데, 회사는 현대중공업이 더 좋잖아. 근데, 현대중공업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흘려들으세요. 딴 게 아니고, 그냥 뭐 지주사 내지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얽히고 섞인 게 좀 있으니까 잘 못 가는 것 같아. 이게, 현대중공업은. 근데, 현대미포는 비교적 자기 회사만 잘 그 영위하면 되잖아요. 그죠? 현대중공업 지주가 따로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한번 볼까? 이렇게 궁금하면 그냥 찾아 들어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있네. 현대중공업 지주로 그 바뀌면서 분화상장 했거든요. 그죠? 그건 기억합니다. 분화상장 한 거. 현대중공업 지주는 따로 있구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약간 상관없는데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분할상장한다고 거래정지 됐었거든요. 그럼 추세를 봐도 현대미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잖아. 그죠? 비교적 박스권에 가깝고 현대중공업은 이것도 박스권에 가깝긴 한데 하방이 더 세고 그러니까 현대미포를 더 저는 좋아합니다. 사실은 현대미포 아직 멀었어. 이건 아니야. 그럼 잠깐 시장 상황 볼까요? 팍 안 죽인다 그랬죠? 팍 죽인다 그랬습니까? 안 죽인다 그랬어요. 왜? 푸드 옵션 18억 안 죽여.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세요. 오케이? 삼성전자 좀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상한 거만 사지 말고 올라탔네. 사보라니까. 추가 채팅방 추가 5% 추가 5% 추가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주면 또 추가 확인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중장기 들고 갈 거예요. 카카오 양호하네. 양호합니다. 제 입장에서 두 개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만 컨트롤하면 돼요. 나머지 이거 뭐 하라 했습니까? 앤드류 요 앤드류 저점 매수 NO 오케이? NO 간호처가다 죽여버리잖아. 하면 안 돼요. 양봉도 안 나왔는데 하나 뭐 어디 한단 말입니까? NO 막아드렸어. 들어갈까요? NO 막아드렸어. 1점 몇 프로 막아드렸어. 어저께 딴지 걸던데 아니 깨질 수도 있죠. 제가 신입니까? 맨날 깨집니까?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가지 마 이거 버는 거는 안 깨진 건 그럼 번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깨지기만 했어요. 앞에서 죽죽죽죽 많이 먹고 왔거든요. 어디 들어가면 헛소리 뻑뻑한지 몰라 진짜. 매너 없긴. 또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야기할게요. 들어와도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 터져가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혜서 건설 추천해줘가지고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맞습니까? 감수아! 감수아! 아이고 매너입니까 그게? 감사합니다가 맞죠. 나이가 제가 작든 많든 감사합니다 하면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야 지혜서 건설 미쳤네. 근데 왜 이러지? 남북 경협 문제 있나? 그것도 아닌데 현대건설 올라가는데 오히려. 야 잠깐만 현대건설 관심권 넣겠습니다. 일단 솔반도체 잠깐만 이것도 관심권에만 있습니다. 관심권 딱딱 치고 올라가 다시 눌려주고 하면 그때 관심 가질게요. 야 참.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돼. 들고 있다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던져야 돼요. 바로 개발악 개발하겠어. 안 좋아 더 빠져. 바로 던져야 돼. 바로 안 던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만큼 벌써 토해냈어요. 거의 다 토해냈어. 이제 44,000원부터 하자 그랬거든. 다 토해냈어. 왜 그럽니까? 빠진 거 보면 던져야지. 이거? 이거 빠지는데 왜 들고 있죠? 빠지는데 왜 들고 있냐고요? 왜? 예? 왜 들고 있냐고요? 중장기는 이런 거 다 버텨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토해내요? 왜? 예? 5만원. 여기 위엔 더고, 뭐 4, 5만원 작아요? 10%, 10% 넘어요. 3만원에다 칩시다. 여기 깨질 때 던졌다 치면 28만원. 지금 얼마예요, 얼마? 33,000원입니다. 33,000원. 10% 넘었잖아요. 그죠? 한 3억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 그냥 날라갔어. 3천만 원. 그죠? 오늘 아침 들어가면 된다. 노! 한번 해보시죠. 알았어. 이 말이라도 했습니까? 노! 그랬어. 노! 안 된다고. 노! 그랬어요. 아휴. 이것도 뭐 소설 한번 써볼까요? 뭐 실적 괜찮네 영업 실적 괜찮네 이래 리포트 한번 놨을 겁니다. 그거 우리 분석팀에서 잡아냈거든요. 딴 내용은 말도 안하고 그것만 쌀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냈다고. 아, 그 뭡니까 방송 내지는 이거 리포트 냈다고. 야 얘들이 이릅니다 하면서 딱 분석해줘요. 영업 뭡니까 실적에다가 하여튼 단기 순이익은 안 나는데 영업 그 매출이 좀 늘은 것처럼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것만 딱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야 조선주 날라간다 근데 하, 그래놓고 좋은 소리 놓으니까 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삼성바이오 뭐 그래 꼬리 자르기는 했지만 대충 끝났을 것 같고 뭐 영업 뭐 그것도 괜찮다 하네.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피용 밑으로 보이십니까? 야 근데 현대미포 와 끝내주기 가네. 아니 현대중공업 야 가장 중요한 21선은 올라탔어요. 그죠? 꼭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그래요. 21선 올라타면 살짝 들어가가지고 20일 깨지기 전까지만 한번 들고 가보시라니까.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올라탔을 때 들어가고 손절하고 가볍게 다시 올라타고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밑을 눌릴 거 다 토해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엄봉 크게 빡 떨어지면 던지라는 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그리고 볼린저 밴드 삐져넣고 이렇게 미리 목표치 어느 정도 놨자. 이거 보십시오. 목표치 어느 정도 놨어. 슈팅이야 목표치 넘어가고 슈팅에서 윗꼬리 달면 차익 실현. 주식생 초보 탈출 팁 4. 섞으면 돼요.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어려워. 삼성전자 가네. 사라 그랬는데. 가네 사라 했는데. 예? 오늘만 갈 것 같아요. 더 위로 갈 것 같은데. 핫주이야 반갑습니다.
네, 핫주가 무슨 뜻이죠? 다른 뜻 없고 별명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다 좋아요. 들고 있는 것도 본인들 마음이고, 제가 셀트리온 자꾸 던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죠? 신념이 확고한 사람도 막 싫어해. 그래도 그 사람들 기분 맞춰 드리려고 제가 좋은 소리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관계없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수익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이상해. 모양 다 망가졌어. 이상한 게 아니라 살 타임이 아닙니다. 다 던졌어야 돼. 여기서 깨지는 순간. 60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 60일 깨지는 순간 다 던졌어야 돼. 사실은. 절반 이상. 그 다음에 또 던져. 한 10%. 그 다음, 이날은 거의 다 던져야 돼. 거의. 그래도 버틴다고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0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 얼만 줄 아십니까? 18,000 빠졌어. 18% 빠졌어. 지금 4일 만에. 괴로워서 술 마시고 있대. 우리 있어요. 말안 할게. 10만 7천원. 어떻게 된 겁니까? 팔아라, 팔아라 할때안 팔면 박살나요. 예? 괴로워서 깡소주 마시고 있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8만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 갑니까? 못 가잖아. 나중에 가면 어떡해요? 나중에 가면 그때 생각하세요. 살지 말지. 지금은 살때 아니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터키 바이오 맛이 갔어. 사면 절대 안 돼. 쟤 나중에 셀트리온 강성 주주들한테 태클 당할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때는 제가 뭐할수 없죠, 뭐. 제가 뭐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한테도 손해일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는 할게요. 본인들한테도 손해일 것 같아요. 무조건 들고 있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토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결국 제가 하자는 게 셀트리온 회사 요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주주들도 무조건 들고 갈게 아니라 경영진입니까? 지분 없으면 회사 경영 못해요? 그러면 제가 말안 할게요. 왜? 빠지든 말든 경영권 확보하려면 지분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내말안 할게요. 그거 아니라면 올라갈 때 사고 박살나면 던져야 돼요. 왜 들고 있습니까?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를. 많이 벌었다고요? 토해내면 가슴 안 아픕니까? 가슴 아파요. 제가 토해내봐서 안다 그랬잖아요. 1억. 원래 2억이 본전인데, 예전에. 2억이 본전인데, 1억 까졌어. 1억 남았어. 1억 가지고 한달 만에 3억 벌었어요. 4억 됐어요. 그럼 얼마 벌었습니까? 2억 벌었잖아요. 까불다가 또 1억 까졌어. 그럼 얼마 벌었습니까? 1억 벌었단 말이죠. 3억이니까. 2억이 본전이니까. 우울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울해 있었다니까? 돈한푼못 써봤어요. 우리 집사람, 스와롭스키. 발음 좀 괜찮아요? 스와롭스키. 20만짜리 목걸이 하나 사주고, 땡! 저, 옷도, 상설 매장. 아니, 꼭 뭐, 후진대라는 건 아니고, 부산대학 앞에 가면 있거든요. 그 매장이. 거기 가면 좋은 거 고르면 괜찮거든. 와, 모피로 딱된거 있는데, 백 몇십만 원이야.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암만 1억 벌어도, 그거는 좀 아니다. 해서 20만짜리 옷 하나 산게 답니다. 1억 벌었을 때 어떻게 됐냐고요? 그돈 없어요, 여러분들. 벌었다고 너무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벌은 거 잃어보니까 1억을 벌었는데 1억을 벌은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은 1억을 잃은 마음이라니까. 무슨 마음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말하는 거. 카카오 조금 밀리네. 오늘 외국계 매도 좀 들어오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별 걱정 없어요. 일단 외국계 기관 외국인 싹쓸이가 지금
쌍꺼리가 지금 며칠째 들고 있습니까? 5일째 들고 있어요. 홀딩. 아, 사실 좀 잘하는 사람은 여기 위에서 조금 한번 끊어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건데. 왜? 본인집한테 좀 수축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단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빨리빨리 안 끊는다 했으니까 직장인들은 빨리 끊을 수도 없으니까 좀더 들고 가봅시다. 아, 근데 조금 오늘은 조금 처질락하긴 한다. 그러나 크게 많이 안 빠졌어요. 0.85입니다. 0.85. 걱정 너무 할거 없어요. 일단 삼성전자 가네요. 간다 그랬어요. 아까 좀 전에도 사라 그랬어요. 좀 전에도. 좀 전에 사라 그랬어, 분명히. 이거 안 됐고 시장 보낸다고요? 못 보내. 시장 데리고 가려면 시장도 돌아서네. 시장 죽는다 그랬습니까? 안 죽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약간은 흔들흔들할 거다. 왜? 개인이 선물 상방으로 잡았거든. 그러나 왜? 자, 이거 오늘 팁 하나 드렸잖아. 평소에 이야기 잘안 하던 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풋옵션 개인 사면 밑으로 빠진다고요? 안 빠져. 볼래요? 어저께까지는 신나게 콜옵션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풋옵션 이야기 해드릴게. 개인이 사죠? 확대했잖아. 10억에서 20억. 안 빠져? 올라가네. 보이십니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안 빠집니다. 안 빠져. 걱정하지 마세요. 얘도 손 들기 전까지. 안 빠져. 왜? 제가 풋옵션, 콜옵션으로 대박 깨져봐서 안다니까요. 흐름을. 야, 이런 거 보고, 어? 밑으로 또 처지려나? 우리나라는, 야, 개떡 같네. 선물도 매도 때리고 있네 하면서 매도 콜풋 들어가거든요. 풋 그러면 알아서 다 들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줘돈잘저 호주머니에 돈잘안 들어오게 해줘. 들어온 거는 겨우겨우 힘들게 들어오면 나중에 잃는 거는 한 방에 그냥 작살나요. 왜?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얘들 모를 것 같아요. 심리팀이나 분석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심리 분석하는 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를 건드려주면 개인들이 달라들 거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알것 같은데 살짝 건드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는 척 해놓고 콜 달라들으면 죽여버리고 빠진 것 같아요. 풋 들어오면 다시 올려버린다고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보셨죠? 콜풋다 죽는 거. 자, 풋290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15%. 콜300. 자, 이건 올랐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원래 올랐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면, 신나게 다 털어냈고, 여기서 아침에 달라들었다 하면 또 깨졌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쭉 들고 가면 괜찮을까? 쭉 들고 가도 다 까져요. 뭔지 아세요? 프리미엄, 홀딩 하면, 옵션 무조건 까집니다. 자, 여기서 홀딩 했다 칩시다, 그러면. 까졌잖아, 까졌어. 물론 많이 못 올라간 것도 있는데, 비교적, 코스피 왔다 갔다 했다 치자, 그러면 여기, 그죠?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코스피 한번 볼까요 다시. 한 3, 4일 별로 뭐 변동 없잖아요. 보십시오. 별 변동 없잖아요. 여기 그냥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그럼 둘다 죽는 거예요. 둘 다. Understand? 콜도 죽고 풋도 죽고. Understand? 그러면서 프리미엄 죽여 나가는 겁니다. 누가 산다고요? 개인이. 누가 판다고요? 기관의 외국인이. 프리미엄 둘다 빠졌네. 누가 돈 벌었다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0분 남았어요. 넷마블. 아유. 삼성전기 어제 5.6%. 야, 자두야. 너무 마음에 들어. 와, 다시 매수해주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야, 다시 매수해서 4.5% 수익 보셨습니까? 저희 회원이에요. 회원인데, 주부입니다. 예? 한판이 깨지다가 저 만나서 안 깨져요. 거의 전승이에요, 전승. 한 7승 됐나? 저하고 이야기한 것만. 혼자인 거 말고. 와, 죽인다, 진짜. 야, 진짜, 그거는 분봉 매매를 다 익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저께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답니다. 다시 들어가 또5% 수익을 합니다. 야, 참 죽인다. 왜? 여기 아래꼬리 딱 달면 이평선 지지잖아요. 그러면 살수 있어요. 분봉은 두 번째라 그랬습니다. 일봉이 먼저라 그랬어. 일봉이. 쭉 빠지다 들어올리는 것 같아요. 샀잖아, 그죠? 5점 몇풀또 먹었대요. 야, 참, 진짜, 자두야. 삼성전자는, 자두! 삼성전자는, 어저께 사라고 내가 억수로 많이 했는데.
자, 두. 안 샀으면 지금도 안 늦었어. 사. 사. 5%에서 10%만 사. 올라탔어요. 5% 사고 조금 밑에 이건 대놔도 돼. 이거는 46,100원에서 150원 대놔. 이거는 한번 탁 튕기면 5% 사고 5% 대놓고 올라타면 10% 더 질러 이제 이거는. 그래서 한 30% 이내까지 만드세요. 이거는 자두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려면 하세요. 빠지면 어떡하냐고. 빠지면 여기서 더 추가할 겁니다. 이거는 손절 빨리 안 할 겁니다. 중장기로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좀 물려갈 수도 있어. 근데 시장 돌았으면 이거 올라갈걸 아마. 자두님은 이거 챙겨 먹었어 벌써. 44,000 얼마에 사자 보이면 사라가 돼요. 샀습니다. 플러스. 야 죽이잖아요 진짜. 크로 털었을 겁니다 아마. 어제 샀어요. 오케바리 들리십니까? 어제 샀다잖아. 100원 밖에 안 벌었지만 손해입니까? 플러스 어제 샀다잖아요. 이분 댓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댓글 어떻게 달아놨는지. 리포트를 씁니다. 리포트 쓴다는 분이 이분이 이분 언제까지 쓰는 줄 알아요? 새벽 3시 4시. 왜? 마늘 냄새가 날 정도로 가슴앓이를 했거든 밖에서. 왜 깨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깨졌거든. 이제는 눈이 떠지는 것 같고 소경이 눈이 떠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기쁘대요. 재밌죠? 당연히 재밌지. 7번인가 들어가고 한 번도 안 깨졌으니까 재밌지.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7번 들어가 다 먹었다니까. 거의 아미노젠, 아미코젠, SK머터리얼스, 삼성전자, 셀트리온은 뭐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다. 셀트리온 위에서 물린 거 덕분에 잘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이야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 말도 못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챙기고 먹고 나와요. 하, 진짜. 저를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자두님, 저 신뢰 얼마만큼 하는지 한번 좀 남겨보십시오. 아부하란 말 아닙니다. 아, 카카오 걱정 없습니다. 들고 갈 겁니다, 그냥. 어차피 이거는 좀 더 들고 갈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야, 근데 지우야, 니 너무 많이 바쁘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도 막 치고받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우, 우리 지우 선수의 맛집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라 말이지.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딱 오르고 있다가 타이밍 너무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여기 몇 종목입니까? 20종목 정도 되잖아요. 20종목 좀 넘잖아요. 여기에서만 해도 된다니까요. 딴 데서 했습니까? 여기에서만 해도 바빠 죽겠어요. 못해요. 바빠서 솔직히. 아 잠깐만 5분 남았어요. 시장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안 죽는다고요? 풋옵션 얘들이 이렇게 사면 어디 갔노? 잠깐만 풋옵션 얘들이 더 샀네? 아까부터 샀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선물이 문제다. 선물이. 야 선물이 개인이 자꾸 달러들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오늘 정리할게요. 선물 외국인이 밑으로 안 때리패고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고 풋옵션을 안 꺾는 이상 크게 심하게 박살은 안 난다. 그리고 콜옵션 개인이 안 사면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이 시장을 바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보인다. 저는 기관 믿고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을 기관이 자꾸 바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외국인은 자꾸 심하게 안 패고 있어. 외국인도 뭐 3천억 팔았습니까? 4천억 팔면서 시장 쇼크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히 팔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한 겁니다. 여 앞에처럼 뭐 3,800을 이렇게 안 팔잖아, 그죠? 적당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수세 들어가기엔 좀 어중간한 가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죠? 코스닥도 팔고 있어 같이, 그죠? 별로 지금 자금을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왜? 금리 차이도 있고. 우리나라 1.5고 미국은 2.0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 컨트롤 좀 하는가 봅니다. 세게 들어오긴 싫은가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기관도 같이 패대기 쳤으면 우리나라 박살났어요 밑으로. 그런데 기관이 싹싹싹싹 방어하는 거 느껴져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기관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빠지는 거 허용하기 싫다는 겁니다. 방어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자금 운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살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기관이 계속 받아주면 그건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코스피가 반등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밑으로 푹 빠지기보다는 적당하게 개인이 달라들지만 않으면 적당하게 갈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동안 많이 당해나니까 또 가다가 뺄란가 싶어서 풋으로 달라든다. 그럼 더더욱 안 빠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채팅방 잠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닥터K가 이야기한 거 별로 문제 없어요. 자, 문제 없고, 삼성전자도 문제 없고, 카카오는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자, 이거는 샀다 팔았다 안할 거예요. 할수 있는 분 해도 되는데, 직장인 전용이랬습니다. 직장인 전용. 아, 근데 좀, 여기서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직장인들. 거기까지만 하고. 자, 댓글 잠깐 볼게요. 셀트리온 매수 시점 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자꾸 보면 정신없는데, 나중에 시간 없는데. LG 디스플레이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여기 저항대네요. 이 저항대 22,000원 당장은 좀 뛰어넘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딴 거는.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뭐 사람 말이겠어요? 아직 보류. LG 디스플레이 한 넣어놓긴 해야 되겠어요, 여기. 아, 그럼 이 자리가 많이 모자라는데. 나중에 하기라고 생각해놨으니까. 야, 자두님 진짜 죽인다. 와. 이름 바꾸세요. 자두 별로. 자두 말고. 뭡니까? 금귤 이름으로 바꾸세요. 자두 말고 자두가 뭡니까? 자두가 지금 금손이 될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금귤로 바꾸세요. 농담 반 진짜 반입니다. 진짜입니다. 금귤. 야, 죽인다 진짜. 다우 나스닥 선물 안 좋다. 다우 나스닥 볼까요? 선물은 좀 그렇네. 그죠? 나스닥 선물 0.62% 하락하고 있네요. 그런데 비교적 미국하고 따로 놀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커플링 안 됐어요. 그죠? 미국 신나게 올라갈 때 올라갔습니까? 내려왔어요.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우리 갈길갈 거예요, 아마. 당장은. 그러니까 딴데 같으면 박살이 나도 나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빠져가지고 반등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너무 붙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다른 여타 나라의 주가 상황을 봤어도 그렇고 지금 너무 너무 밑으로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시도는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아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저 기관 외국인의 분석팀은 회의해가지고. 야, 여러 가지 지금 중국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상승 추세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적절하게 사 나가야 될 타이밍이지 이제 포지션 구축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3점 매수했다는 분 있고. 자, 하노이 특파원이 LG 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이다는 이야기. 참. 자두님이, 야, 먹고, 또 먹고, 야,
진짜 죽이고. 랩도 배우고. 벌면 뭐예요? 매도해서 현금이 손에 들어와야 번 거지. 맞아요. 손절했지만, 마음은 아프지, 마음 편하다. 생각대로님도 들어오셨고. 넷마블, 149,000원. 그것까지는 딱 볼게요, 지금. 저, 시간 넘었어요. 2분 넘었어, 2분. 넷마블 여기 밑에 있죠. 잠깐만. 아유, 잠깐만. 마우스 어디 갔냐? 아, 이 마우스 색깔 바꿔야지, 나중에. 넷마블 얼마라고요? 잠깐만. 149,000원. 야. 변곡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변곡점. 뚫고 올라가면 위에 15만 3천원에서 8천 갈수 있고, 지금 현재 딱 본인 본전가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돌았었으면, 대놓고 이렇게 팍 쳐지기보다는 반등시도 한번 넣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생각할게요. 그러나, 이렇게 쳐졌던 이유는 시장이 너무 박살나니까 그 박살나는 것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잖아. 4, 5일 박살났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일단 14만 5천원 정도만 안 깨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15만 6천원, 3천에서 6천원까지 올라가 보인다. 그럼 더 잘하고 싶으면 여기 위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에서 끊어먹고 다시 눌림목 주면 다시 매수, 또 올라가면 밀리면 또 끊어먹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매수. 그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1번. 본인 이거 잘 체크하세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대박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손절. 좀 비중 축소 정도만 하세요. 너무 다 던지지 말고. 그런데 푹푹푹 더 치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 던져버리세요. 왜? 이거 처졌거든. 잘못하면 밑으로 까져요. 잘못하면. 애매한 구간입니다. 변곡점입니다. 내려가도 내려간 게 원래 정상. 근데 시장이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 생각하고, 기관 외국인 사네. 일단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아, 비교적.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자, 삼성전자, 안산분 있으면, 자, 한 200원에서 150원 사이에 대놓아? 잠깐만요. 한번더 보고. 올라가지, 일단. 자. 10등분에서 1등분은 바로 매수가, 시작가에 매수하고, 나머지 또 10은, 여기, 한 200원 정도에, 아니면 150원에 적당히 대놓으세요. 효과 보면서. 전체 비중 10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살 거에 10입니다. 삼성전자 살 거에 10을, 1은, 먼저 지금 들어가고 그냥 호가에 1은 밑에 대놓으세요. 150원 정도에. 그리고 나중에 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적당히 사 모으세요. 오케이? 3전 5% 매수했다. 야, 독은 요새 많이 깨져가지고 마음 아프다는데. 옛날에 들고 있던 거 깨졌냐?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이런 것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깨진 건 없잖아. 셀트리온 빼고는. 아니, 뭐, 핀잔 주는 게 아니라. 아, 많이 깨졌대서 사람들이 좀 깨진 것 같아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좀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야. 어제 샀어요. 더 담을게요. 와, 자두님이 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안 깨지거든 잘. 해라는 거딱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서 그런 모양 딱 찾아와요. 이거 어떻습니까? 괜찮네요. 그럼 딱 샀고요. 알아서. 야, 죽인다니까. 공부를 왜 해라는가 하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저도 다른 생업이 있는데 계속 못 쳐다보잖아요. 그죠? 바쁠 때, 지금 별로 안 바빠서 이렇게 방송도 하는데, 다음에 바쁘면 방송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안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집착하지 마세요. 글 읽어보니까, 뭐, 셀트리온 얘기 많은데, 아, 바이오주 반등해도 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잠깐 반등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반등 나오긴 나오네. 그죠? 스펙타클 하네. 아직까지 다못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들이 별로 정이 안 가요. 일단 안 쳐다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많이 쳐다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배제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도 주식 맞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방송했고요. 여러분들, 딱딱이 무료 주식 방송 중에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세하게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십시오. 저도 들어가서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방송 딱 접고요. 무료 최강 주식, 대한민국 무료 최강 주식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같이 볼수 있도록 공유 좀 해주세요. 같이 볼수 있도록.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요. 같이 볼수 있도록 SNS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중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